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4천억원 가까운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세 힘입어서 닷새 만에 힘겨운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1포인트가 오른 1028.13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오른 비동조화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 건설업체들의 신용등급 대거 조정 소식과 그리고 유럽은행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받은 코막 중공업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기업평가가 건설업체들의 신용등급을 대거 조정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우승호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서울경제 우승호입니다. 네. 자, 한기평이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을 대거 조정했다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기평은 대림산업과 GS건설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낮추는 등 20개 건설사의 신용등급을 낮추고 5개 건설사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동시에 23곳은 신용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그 개별 사업별로 볼 때는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3호, 대우자동차 판매, 동양건설산업, 쌍용건설, 한일건설, 극동건설, 경남기업, 벽산건설, 신일건업 등의 신용등급이 낮아졌고요. 전망이 하락한 곳은 두산건설, SK건설, 난강토건, 지능기업, 풍림산업 5곳입니다. 네. 자, 이 가운데서는 투자 등급에서 투기 등급으로 바뀐 곳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트리플 B-와 더블 B+는 한 등급 차이입니다. 하지만 투자 등급의 마지막과 투기 등급의 처음은 차이가 큽니다. 채권 발행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커지기 때문이죠. 우선 그 동문건설, 동일토건, 동일하이빌, 우림건설, 월드건설 등 5개 중견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투자 등급인 트리플 B-에서 투기 등급인 더블 B+로 낮아졌습니다. 네, 지금 딱 이름만 들어봐도 뭐 동일하이빌이라든가 우림건설이라든가 이제 친숙한 아파트 브랜드로도 굉장히 낯익은 그런 기업들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자, 그렇다면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을 이처럼 낮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한기평은 우선 그 주택 수요의 위축, 그것 때문에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자금 부담도 늘어나는 등 그 악화된 건설업계 경영 환경과 전망을 고려해서 신용등급을 낮췄다고 설명합니다. 또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완화에도 단기간에 주택시장의 급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기평은 당분간 주택산업 성과와 위험 수준, 우발적 해소 등의 자구 노력을 모니터링해서 신용도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이번에 신용등급 조정은 아무래도 앞으로 지금 건설업계가 상당 기간 동안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우승호 기자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요즘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이 담보를 들고 은행을 찾아가도 어지간해선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 기간 연장조차도 받기가 참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 한 중소기업이 외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국내 은행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완벽한 지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한기석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막 중공업이라는 중소기업이네요. 네덜란드의 라보뱅크로부터 160만 유로를 대출받았다고요. 예. 코막 중공업의 네덜란드 현지법인이 현지 은행으로부터 160만 유로를 대출받아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현지법인은 지난해 2만 7천 유로의 이익을 냈습니다.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회사 조분구 사장은 국내 은행 여러 곳을 찾아다녔지만 은행들은 재무제표만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정도 실적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현지 은행에 신청을 했는데 신청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대출받았습니다. 라보뱅크는 재무제표 대신 기술력과 사업 타당성을 보고 대출해줬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덜란드 은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살펴보고 이런 대출을 결정했을까요? 예, 조 사장은 국내 은행처럼 처음에는 현지 법인의 재무제표만을 들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은행 담당자가 재무제표는 보지 않고 특허와 인증 등 실적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코막중공업은 국내외 통틀어 모두 40여 개의 각종 특허와 인증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자신 있게 내밀었죠. 다음으로는 사업계획서를 체크했습니다. 어디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받아 이 사업계획서가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를 은행의 전문가가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기업의 평판조사도 세밀하게 했습니다.
라보뱅크는 현지의 딜러들을 통해 품질, 만족도, 가격대 등을 모두 알아봤고 심지어는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을 통해 기업은 물론 CEO의 이력 등 모든 것을 체크했습니다. 라보뱅크는 조사가 끝난 뒤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의 안전성 담보 여부를 알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채권을 떼일 경우 해결책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었죠.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라보 측은 바로 자체 전문가들을 데려와 보험과 관련된 서류 작업을 처리해줬습니다. 안전자리에서 일처리가 다 끝난 라보뱅크는 공장 구매에 들어가는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등 공장 그 부대 비용으로 20만 달러, 20만 유로, 이후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40만 유로 등 모두 60만 유로를 더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유럽에 있는 은행이라면은 그 선진금융권으로 불리울 텐데요. 과연 우리 은행이 더 옳은 것인지,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그곳이 더 옳은 것인지, 그거는 뭐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실적만 보고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우리 국내 은행들의 사정과는 분명히 많이 다르네요. 예, 국내 은행은 재무제표가 대출 평가에서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쉽게 말해 네덜란드 은행은 미래를 중시하고 우리 은행은 과거에 매달리는 거죠. 조 사장은 이번 키코 유동성 지원만 봐도 우리은행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키코 피해 기업인 코막중공업은 오는 14일이 결제일인데요. 키코 지원을 위한 등급 신청을 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자금이 나오지 않아 연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 사장은 국내은행의 가장 큰 문제로 전결 규정을 예로 듭니다. 모든 직원이 자기 전결 규정 내에서만 일처리를 해놓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는 식으로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것이죠. 조 사장은 이 같은 경험을 한 뒤 앞으로 더 이상 국내 은행과는 거래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신규 투자는 외국 은행 자금으로 외국에 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 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금을 수혈을 했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기석 기자로부터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요즘 들어서 이게 상당히 불경기입니다. 모든 것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이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얇아지니만큼 사실 그 작은 것 하나 사기에도 이게 참 주머니 열기가, 지갑 열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그 살려고 하는 대상이 나한테 꼭 필요한 어떤 물건이라면 또 모르는데 그것이 내 마음이나 내 정신을 좀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문화 상품이라고 하면은 더더군다나 이 지갑을 열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즘에 우리 공연계에서 겪고 있는 그 불황의 그 한파도 상당히 크다고 또 하는데요. 자,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보죠. 서울경제신문 강동효 기자를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 여름 이후에 공연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흔히들 연말은 이제 공연가의 최대 성수기라고 하는데 지금 돈 좀 모으고 있을까요? 아, 지금은 아직까지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을까요? 성수기라고들 흔히들 말하는 때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9-10월에는 공연계 불황이 매우 심각했는데요. 네.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늘 1, 2위에 올랐던 연극 라이어나 뮤지컬 지하철 1호선 같은 작품들도 동기 대비 객석 점유율이 20에서 30% 정도 떨어졌었습니다. 네. 연말이 되면서 상황은 다소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전체 시장이 회복되기보다는 불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베스트셀러만 잘 팔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 티켓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 예매율을 보면 이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연극 판매를 보면 1위부터 5위까지가 연극 열전 2 시리즈인 늙은 도둑 이야기, 리타 길들이기, 웃음의 대학, 잘자요 엄마와 라이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탤런트 한채영, 고수, 최하정 같은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하면서 9개 작품 평균 객석률이 95%에 달한 대형 기획이 연극 열전 2인데요. 네. 이번 연말에는 현재 5개 작품이 공연 중이고 대부분이 연일 매진 사례입니다. 뮤지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2년 반 전에 조승우 씨가 출연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가 지난달에 재공연을 했습니다. 12월 공연 티켓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잠시 샤롯데 극장에서 장기 공연 중인 뮤지컬 캐츠와 남성 배우가 여장을 하고 나오는 뮤지컬 헤드윅도 현재 객석 점유율이 90% 이상으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또 얼마 전 공연을 마친 피아니스트 백건우, 발레리나 강수진의 공연도 일찌감치 매진된 바 있습니다. 네. 가수 이효리의 경우는 오늘 20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1회 공연할 예정이었는데 티켓 예매를 시작한 지 4일 만에 모두 매진이 돼버렸습니다. 팬들이 공연을 더 늘려줄 수 없냐는 요청이 쇄도를 해서
기획사 측에서 결국 12월 19일 공연을 하루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상당히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잘 나가는 공연은 여전히 더 잘 나가게 되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공연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연 제작사들은 네. 올해 공연 시장이 상위 20%가 전체 80%를 차지한다는 파레토의 법칙대로 움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몇 인기 공연을 제외하곤 대다수의 작품들이 현재 제작비도 못 건지는 상황인데요. 일부 작품의 경우 관객이 3명에서 4명밖에 오지 않아서 관람료를 환불해주고 당일 공연을 쉬기도 하는 형편입니다. 취재 당시 공연 제작사 관계자들이 작품 제목을 노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작품 명칭을 밝히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객석 점유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작품들이 대학로에서만 절반 이상은 되는 걸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참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심각한 상황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지게 된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우선 경기 침체로 인해 시민들이 문화 지출을 대폭 줄인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난 11월 25일 온라인 취업 사이트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1,3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네. 예년보다 문화생활비를 줄였다고 답한 직장인이 전체의 73.6%에 달했습니다. 문화비를 줄였다고 답한 사람은 작년보다 올해 적게는 만원에서 많게는 7에서 8만원까지 줄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기 불황으로 실적이 안 좋아진 기업들이 문화 후원에 손길을 거둔 것도 공연계 불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뮤지컬 캐치나 명성황후와 같은 작품들은 전체 공연 티켓의 20에서 30%를 후원 기업들이 구매해 줬었습니다. 올해는 기업의 단체 구매가 대폭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은행이나 카드 회사들은 가입 회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티켓 증정 같은 프로모션을 벌여왔었습니다. 올해는 금융권의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이런 불필요한 행사를 대폭 축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공연 마케팅 담당자들을 만나보면 예전에는 티켓을 100장씩 사주던 기업들이 올해는 20장을 살까 말까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환율 문제로 흥행에 성공했던 그런 공연들의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똑같이 악화됐습니까? 네. 공연의 수익성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아졌는데요. 올해 대형 오케스트라 공연을 기획한 문화재단이나 기획사들은 모조리 적자를 봤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네. 금호 아시아나 문화재단은 지난달에 세계 최고의 교향악단이죠. 베를린 필하모닉을 초청해서 공연을 선보였는데요. 네. 작년에 계약할 때보다 공연 뒤 연주료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원 유로 환율이 무려 600원이나 치솟아서 손실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VIP석의 티켓 가격이 무려 45만 원에 달했는데요. 무려 45만 원에 달했지만 2회 공연으로 손실만 약 6억 원가량이 난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은 3년 전에도 내한 공연을 했었는데요. 네. 당시에도 금호 아시아나 문화재단에서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역시 총 3억 원가량의 손실이 났었는데 올해는 손실만 2배가 된 셈입니다. 또 최근 멋진 연주를 선보였던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장과 LA 필하모닉 공연도 매진은 됐지만 적자는 손실이 났고요. 장안나와 런던 챔버 오케스트라 역시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계약 당시 개런티가 2배 이상 늘어나서 제작자 입장에선 큰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야, 이거 참 쉽지 않네요. 자, 그래도 흥행에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은 그래서 아마 차기 공연에도 그대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돈을 좀 남겨야지 그거를 다시 재투자를 할 텐데 그럼 다음번 공연도 조금 빈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드네요. 네, 우선 환율에 민감한 해외 아티스트 내한 공연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네. 내년도 해외 오케스트라 공연은 올해 절반 이하로 급감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과 같은 주요 공연장과 주요 기획사의 내년 공연 계획을 짓게 보니까 내년에는 12개 정도로 올해 25개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공연 기획사들은 이미 계약이 확정돼서 취소하거나 미룰 수 없는 작품들만 내년에 선보이고 추가로 해외 연주자를 초청하는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 내년에는 현상 유지만 하고 사업을 확장하지는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환율의 영향이 비교적 적은 뮤지컬이라든가 또 이제 연극 쪽은 어떻습니까? 연극과 뮤지컬은 조금 다른데요. 우선 연극은 환율의 영향은 없지만 경기 침체 여파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연예인들이 출연해서 인기몰이를 한 연극역전2가 내년 초에 막을 내리면서 전체 시장은 더 축소될 거로 보여집니다. 뮤지컬은 오히려 확장세를 보이는데요. 가수 비욘세가 출연한 영화로 잘 알려진 드림걸즈가 한미합작 뮤지컬로 제작돼서 네. 3월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제작사는 국내 공연이 끝났는 대로 미국 투어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국내 유명 제작사인 서렌 컴퍼니 같은 경우는 케이블 방송사인 엠넷 미디어와 함께 베트남전 당시에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 태어난 한국인 2세를 뜻하는 라이 다이안, 그 라이 다이안의 사랑을 담은 뮤지컬을 약 100억 원 규모로 만들어서 미국과 일본에서 먼저 선보일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가 경기 침체 때문에 스타를 기용하고 출연료를 제외한 제작비를 대폭 축소해 소규모 프로덕션으로 공연하는 것과 국내 모습이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국내 뮤지컬 제작사들이 세계 무대를 상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전략이 과연 국내 공연 업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소비자 한 사람으로서 이제 공연 많이 보고 싶죠, 솔직히. 가서 좋은 공연들 보고 싶긴 한데, 가격이 너무 만만치 않아가지고, 차라리 이제 공연이 뭐 한 몇만 원씩 받더라도 받았는데 관객이 서너 명 밖에 안 와서 공연을 취소할 거라면은 차라리 가격을 대폭 낮춰가지고 한 4, 50명이 들게끔 하는 게 그래도 총액을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솔직히 소비자로서 해봅니다. 네. 서로가 좀 좋을 수 있게끔. 네. 네. 뭐, 기획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연말에 맞춰서 다양한 뭐 요일이라든지 뭐 학생 할인, 뭐 연인 이벤트 같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또 공연이란 게 이제 소규모 뭐 만 원대, 2만 원대 되는 공연부터 이제 좀 비싼 이제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 12만 원이 넘는 공연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아마 자기 형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취향에 맞게 공연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지금 영화 한 편 보는 몇천 원 지갑에서 꺼내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이라는 걸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강동효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지표를 살펴보죠.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혜욱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코스피가 올랐죠? 네, 코스피 지수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5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2.59포인트 오른 1028.13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닷새 만에 나타난 상승세인데요. 이날은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지수를 억눌렀던 프로그램 매매가 순매수로 돌아서자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오랜만에 차익, 비차익 모두 매수 위로 3,747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투시는 닷새 만에 1,643억 원 순매수로 돌아섰고 외국인은 소폭이지만 2억 원 순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반등장이 찾아오자 개인은 2,424억 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가 함께 움직이지는 않는 그런 비동조화 현상이 생기고 있죠. 네. 최근 들어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간 디커플링 현상, 즉 비동조화 모습이죠.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음에도 국내 증시는 이날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상승이 곧 코스피 지수 상승이란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는 셈인데요. 실제로 미국 증시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기준 0.58을 기록하던 코스피 지수와 다우 지수 간 상관계수는 이날 현재 0.28로 절반 수준까지 급감했습니다. 이 같은 디커플링은 국내만의 이벤트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내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시장에 믿음을 주지 못하는 국면이 지속될 경우 지금과 같은 디커플링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들어서 삼성그룹주의 그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네요.
네, 한국 증시의 기둥인 삼성그룹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투신권의 순매도 상위 5개 종목이 모두 삼성그룹주로 채워지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이 때문에 시장에선 삼성그룹주 펀드의 대량 환매설, 투신권의 삼성그룹주 투매설 등 루머가 불거져 나오게 됐습니다. 투신권은 최근 물량 출회에 대해 큰 의미가 없는 단기 트레이딩이라며 애써 뜻을 축소시키고는 있지만 삼성그룹주마저 흔들릴 정도로 약해진 국내 증시의 체력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삼성그룹주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어서 장기적 주가 흐름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펀드 매니저는 삼성그룹주 편입 비율이 적은 펀드의 경우 지금이 그 비율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술적 반등이 생각보다 길게 여력이 생길 듯하다고 낙관적 입장을 피력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박혜욱 기자로부터 지금까지 오늘의 증시 마감 시황을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이어서 뉴스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랜드그룹이 에스콰이어를 인수합병합니다. 이랜드그룹은 어제 에스콰이어 인수합병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연내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위기설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3월에 일본계 은행에 자금이 빠져나가더라도 국내 경제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10대 주력 업종을 적색, 황색, 녹색 등 3단계로 구분한 뒤 상황에 따라 구조 조정하거나 지원책을 펴겠다고 말했습니다. GM과 크라이슬러가 정부의 구제 자금을 받기 위해 합병 협상을 다시 시작할 전망입니다. 릭 웨거너 GM CEO는 올 초 포기했던 크라이슬러와의 협상을 다시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센 경제원장 잠시 후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지금까지 국내 경제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 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 TV. 블룸버그 텔레비전. 네,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메리츠증권 분당점의 박세철 과장, 그리고 메리츠증권 잠실점의 노승일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박세철 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장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장도 많이 지지부진해서요. 오늘은 네. 좀 밝은 모습으로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 저희 CN그룹 워크아웃이 개시됐다는 얘기가 제가 처음 가져온 얘기인데요. 워크아웃은 파산 절차가 아니고요. 채권단이 개입을 해서 회생하는 절차인데 유동성 돈이 돌지 않으니까 채권단을 이용해서 개입해서 이제 회생 절차를 한다는 얘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외환 보유액이 지난달에 255억 불이 감소하면서 2,005억 불이 되었습니다. 3년 10개월 만에 최저치인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달에 은행들이 외국의 단기 외채를 많이 가품으로 해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일단 이자가 감소했다는 측면에서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3월 위기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3월에 일본은행 결산 시점이어서 은행 차입금이 다 상환을 해도 11억 달러라고 합니다. 또 은행 채권이 이때 돌아오는 게 16억 달러여서 두 개 합쳐도 27억 달러여서 이게 기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소식으로는 저축은행의 우리 캠코 자산관리공사죠. 자산관리공사 자금 1조 3천억을 투입한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게 2003년도 카드 사태 이후에 5년 만에 부실 채권을 인수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는 미국 자동차 빅3죠. GM과 포드, 크라이슬러 3개의 340억불 지원 요청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어젠가 그제 GM과 크라이슬러가 협의 파산을 정부와 협의해서 파산을 고려 중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악재로 다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기사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장기채와 단기채 금리가 지금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년 10월부터 국고채 금리가 6%에서 지금 4%대, 정확히 4.18%대로 내려왔는데요. 이게 단기 금리인 CD 금리하고 CP 금리는 CD 금리가 5.4%대고 CP 금리가 7%대인데 이게 역전되는 10월부터 증시가 급락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는 이거 금리가 다시 정상 시장인 장기채 오랫동안 맡기는데 금리를 많이 주는 그 시장으로 돌아오는 시점이 증시가 돌아서는 시점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노승일 과장님께서는 일단 이번 주 장은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주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 증시, 국내 증시 경기 침체 우려와 저가 매수 혼조 양상 보이면서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치열한 공방 지금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11월 제조업 경기가 26년의 그 최악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중국과 유럽 제조업 지표 또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또한 미국이 자동차 빅3 그 11월 매출이 사상 최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와 경제 지표 악화 영향은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미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 나타나는 감산과 감원 현상은 고용 지표의 악화와 소비 위축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신용경색 위기와 또한 개인의 신용경색 위기까지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글로벌 증시 투자자들에게는 네. 상당한 부분으로 부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우지수, 코스피지수를 살펴보면 경제지표의 악화에 따른 지수 하락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과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투자 심리 지지선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우지수와 코스피지수 현재 일봉상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돌파 시에는 철강 IT, 철강, 은행, 증권, 자동차 관련 업종이 상승하리라 예상을 하고요. 또한 20일 이평선에서 공방 시에는 전기, 가스업, 통신, 또한 필수 소비재 산업 종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다우 존스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면서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우지수 월봉 차트를 보시면요. 일전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지지선 상단과 하단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 포인트로는 이러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로 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지지선으로 가장 강력하게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과 그 다음에 다우 주봉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현재 주봉상에서 나타났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러한 주봉에서의 지금 현재 그 최저 7,450포인트에서 지금 밑꼬리 달리면서 쭉 올라왔던 11월 21일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하고 일봉상 부분입니다. 일봉상에 보시면 지금 현재 20일 다우 전수 자체가 21선에서 아주 심하게 지금 싸우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어저께 지난주 금요일 날 다우존스는 이런 작은 양봉을 나타내주면서 21선 안착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장대 음봉 나타내주면서 다시 21선에서 하회를 했는데요. 어저께였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음봉으로 다시 하락을 나타내줬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스피 월봉인데요. 코스피 월봉 보시면은 일단 삼각형대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삼각형태를 그려보시면 지지난달과 지난달, 이번 달의 그 봉의 흐름의 모습을 보였을 텐데요. 그 다음에 10월달, 11월달 밑골이 길게 달리면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 이거 또한 그 스파이크 모습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냐면요. 121선에서, 120개월 선에서 지지받는 모습, 바로 이 부분입니다. 120개월에서 밑골이 달리면서 지금 지지받는 부분인데요.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120개월 이동 평균선을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내년도의 상반기 증시 자체가 어느 정도의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주봉인데요. 코스피 주봉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부분입니다. 60주 이동 평균선과 120주 이동 평균선에 지금 데드 크로스를 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데드 크로스가 난다면은 증시 자체는 상반기에도 조정 국면에 진입하는 구간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10주선 자체가 각도가 크게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10주선 자체 넘기는 것보다는 10주선에서 어느 정도 공방이 예상되리라 생각하고요. 이거 10주선이 지금 현재 1120포인트 선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코스피 일봉상입니다. 일봉상이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전고점에서 지금 십자 모형 눌리면서 지금 내려오는 모습 보였는데요. 지금 현재 60일 이동 평균선 자체가 지금 1200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17포인트가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고점이었는데, 현재 60일 이동 평균선 자체가 1200포인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증시 또한 20일 이동 평균선을 넘겨서 돌파해 준다면은 일단은 1200포인트 부분에서 한번 강하게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다양한 차트를 통해서 그 장세에 대한 진단과 예측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이번 주 증시 분석과 다음 주 전망은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하고요. 자, 지난 수요일 12월 3일이 우리가 지난 1997년 딱 11년 전에 IMF 구제 금융을 받은 바로 그 날이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그 제가 뭐 한창 철이 없을 때인데 진짜 우리나라 망해서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서. 예. 근데 한번 겪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이제 상승세를 타면서 야, 이제 정말 이게 뭔가 되는구나 했더니 한 10년 만에 또 이런 위기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그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서 보는 것도 이제 우리 앞길을 예측하고 보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좋은 근거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박수철 과장께서 당시 증시 차트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예. 지금 시장에서 말하는 세 가지 과거의 위기를 가지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1929년도에 있었던 세계 대공황 사태를 얘기를 많이 하고요. 두 번째로는 1990년도에 있었던 일본 부동산 버블에 의해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하는 그때 두 번째 사건이 있었고요. 아직까지도 일본은 위기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고자 하는 97년도와 8년도하고 이어지는 한국 외환위기인데 혹자들은 지금은 전 세계적인 위기고 네. 과거는 한국만에 국한된 위기라 좀 매칭이 안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정부가 하는 정책들이나 일련의 사건들이 아주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과거에도 정확히 10조였고 이번에도 10조를 한 모습하고 기업 구조조정 본부를 만드는 모습들 여러 가지가 아주 흡사해서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차트를 보시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97년도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차트를 보시면 6월 18일 날 800포인트 정도에 있었던 주가가 6개월간 하락하면서 55%가 하락했는데요. 지금의 한국 주가가 한 50% 하락해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 그다 중간에 보시면 97년 12월 3일 날 3중 바닥이 있는데요. 이때 구제금융서 합의서를 처음에 서명 사인한 날입니다. 이날이 이번 주에 있었던 날이고요. 이때부터 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미국 지수를 보면 지금 7천억 불 구제금융, 8천억 불 구제금융이 지난주에 또 나왔었는데 그때하고 흡사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12월 25일 날 약 한 달 후에 100억 달러가 조기 지원되면서 이때부터 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환율이 2000을 돌파했고요. 지금 현재 환율은 1500원대입니다. 네. 그래서 1700원 얘기도 하고 있긴 하지만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고요. 경기 선행지수도 지금 3개월째 마이너스인 게 과거랑 흡사해서 유동성 랠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98년도 차트를 한 번 더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도에도 지금
하락한 후에 4개월간 횡보가 있었는데요. 그 횡보하는 시점에 이제 기업의 회생과 퇴출이 계속적으로 있었고요.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은 단기적인 유동성 랠리가 한 1월 달 정도까지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하겠다는 생각에 7,800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어수선하지만 단기적인 유동성 랠리가 곧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단기적인 유동성 랠리가 조심스럽게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그 예측이 딱 들어맞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승일 과장님 포트폴리오를 듣고 싶네요. 네, 지난주와 이번 주 동일하게 기아차 20%, 현대모비스 20%, 현금 60% 유지하는 방안에서 그 포트폴리오를 짜봤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먼저 말씀드리고, 네, 예, 말씀드리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 자동차 완성업체에서 감산과 조업시간 단축이라는 그 악재를 보이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조선,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그 경제, 금융위기를 막고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대폭적인 세제 혜택을 비롯한 그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분에서 특별소비세 인하와 경유차의 환경세 폐지, 하이브리드카 개발을 위한 R&D 비용 지원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 소비 둔화가 현상이 보이는 현재 상황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소비자들께서는 현재 자동차 할부 금융사들이 여러 가지 이벤트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이용하신다면 일단 소비자들 측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테고, 일단 그 기아차 부분에서도 신차 판매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기아차 부분은 모닝인 판매가 지금 현재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로체와 포르테 등 같이 신차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다음 현대모비스입니다. 외국인의 지분 매도와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인한 현대오토넷과의 합병 가능성이 의구심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또한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밸류에이션상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동일하게 경유차의 환경세 폐지, 하이브리드카, R&D 지원 방향 등은 일단 현대모비스에게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왔던 외국인들 또한 12월 24일 어제였죠. 어제로 인해서 매수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대모비스 과매도 국면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바운드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노승일 과장님의 포트폴리오 살펴봤고요. 박세철 과장님께서는 어떤 종목들이 편입이 돼 있는지 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계좌를 지금 현금 보유 비중이 원래 많아야 되는데 계좌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5%만 현금이고요. 나머지 세 종목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동양제철화학을 25%씩 담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까지는 아직도 변동성이 클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보시면서 천선 밑에서 이 세 종목을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이번에 수익을 꼭 만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동안 손실이 많이 났을 테니까 지금 장에서 어떤 단기적인 랠리를 예상을 하고 있는 이만큼 보다도 좀 공격적인 투자를 계획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금 비중이 25%로 좀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들에 관한 소식은 다음번에 또 기회를 마련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재테크를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블룸버그 텔레비전.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센 재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성생명 금융특화팀의 김기갑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김기갑 팀장님께서 그 효과적인 자산관리법으로 보험 해약과 유지 예금 그리고 CMA 상품 등등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주가에 연계한 여러 파생 상품 그리고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효과적인 자산관리를 위해서 대출을 정리하고 보험 해약을 미루고 CMA 통장을 가지고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은 그 ELS라든지 ELD라든지 ELF 같이 그 주가 지수 연계 상품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LS나 ELD나 ELF 같은 상품들은 그 흔하게 접해본 그 익숙한 상품들은 아닌데요. 주가 지수가 연계된 파생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주가가 하락 시에도 여러 가지 옵션을 통해서 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 시에도 상당히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인데요. 단지 원금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원금 보장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가입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또한 일정 부분의 주가 하락 시에는 상당히 유용한 금융상품이라고 할지라도 주가의 하락폭이 클 때는 손실액이 많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부동산 경매를 통한 자산관리 전략도 오늘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그 흔히들 선수라고 표현하죠. 네. 잘 아시는 분들이 이제 경매를 통해서 돈도 벌고 하긴 하는데 네. 일반인들의 경매를 사실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설마 설사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네, 이 명도 받는 게 이게 또 이게 감이 네. 안 잡히는 거거든요. 네, 쉽지가 않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어떻게 경매를 하셔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네. 경매 시장을 기웃거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싸다니까. 네. 오늘은 그래서 경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만약에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경매가 처음이라고 하신다면 다른 것보다 아파트에 주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아파트에 먼저 주목하시면 좋냐면 아무래도 여러 그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혹은 상가보다는 익숙하시기 때문에 네. 또한 권리 분석이 다른 것보다 좀 클리어하고 명쾌합니다. 그래서 경매는 무엇보다도 이제 권리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권리 분석이 쉽기 때문에 아파트를 먼저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국민은행 사이트라든지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서 시세 파악이 명확하게 좀 쉽게 나온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다른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상가보다는 아파트에 경매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고가 아파트의 낙찰 사례를 봤더니요. 강남구 개포동의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한 73% 정도, 또한 서초구 서초동의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66%, 이렇게 최근에 낙찰가율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금 보유가 좀 된 상황이다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내 집 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매에 관심을 가지시고 경매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2008년 6월 달에 비해서 2008년 6월 달만 해도 낙찰가율이 한 91%에 해당했는데 최근에 11월 15일을 기준으로 봤더니 7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주위 시세의 4분의 3 가격에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경매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점들은 굉장히 많죠. 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경매라는 것은 사연이 있는 물건들입니다. 아, 사연.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이 아파트가, 이 물건이 왜 경매에 나왔는지를 반드시 먼저 점검해 보셔야겠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유자가 이 집에서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입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또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아파트 물건이 경매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 주인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출 이자를 못 내서 경매를 나왔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사업의 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보증이라든지 네. 이런 그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비용은 혹시 연체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한번 따져보시고 점검해 보셔야 되겠고요.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액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는 사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혹시 체납된 부분들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것도,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한 가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이제 최저가 대비 요즘 뭐 두 번 유찰됐다 어쨌다 해서 시세가 굉장히 떨어졌다고 합니다만 네. 요즘처럼 집값이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시기에는 감정가 최저가 자체가 한 길게 한 5, 6개월 전에 그 감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두 번의 유찰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평균 시세보다도 그래도 높은 가격인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네. 그 현장에서 시세를 조사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조언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요즘 다시 수익률을 회복하고 있는 중국 펀드는 어떻습니까? 네. 올해 최고의 애물단지로 한다면 중국 펀드가 되겠는데요. 예. 최근에 제가 상담을 진행한 결과 1억을 투자하셔서 3천만 원만 남은 경우도 봤었고요. 제가 3천만 원이요. 예. 네, 이를 통해서 이제 증여로 제가 돌려서 차후 시세 그리고 기대 수익률을 기대해 보자 이런 제가 컨설팅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중국 펀드 이러면 다 손사래를 치십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보면 여타 다른 나라보다는 중국 펀드의 수익률이 약간 기지개를 피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 3개월 동안 9월부터 11월 달까지 3개월 동안 러시아 펀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0%, 인도가 마이너스 37%, 그리고 브라질이 마이너스 34%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브릭스라고 친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중국, 인도, 그리고 러시아, 뭐 브라질 이 네 개국 중에서 상하이 중국이 마이너스 21%로 가장 다운징이 낮았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겠고요. 특히 지난달 같은 경우는 중국 펀드가 흑자로 돌아서고 플러스로 전환된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거치식으로 중국 펀드를 투자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시간에 장기 투자를 하셔야겠지만요. 정리식 펀드를 중국 펀드로 투자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납입을 중지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시겠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통해서 그 시세 차익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재테크의 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자기의 자산을 어떻게 좀 수익률을 높이고 자산을 불리기 위한 그런 좋은 투자 조언에 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삼성생명 금융특화팀의 김기갑 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가 이번 주 들어서 그 처음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3주째 금요일 지수가 상승하는 이른바 주말 효과가 재현이 됐다라는 분석인데요. 사실 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고 그 변동성 자체가 아래쪽으로 향할 경우에는 주말 동안 뭔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주식을 들고 가기 불안한 많은 투자자들이 그래도 금요일날 지금 그 불안감에 상당히 많은 주식을 내어놓으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장세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변동성이 그나마 좀 안정이 됐다라고 줄어들었다고 평가를 해서인지 금요일날 지수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갈 험한 길은 좀 멀어 보입니다. 주식시장에 접근을 할 때 그래도 아직까지 보수적인 자세를 잃지 않고 보수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그런 투자 자세가 지금은 보다 더 현명한 생각이라고 칭찬받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건강하게 주말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잘 나시고 월요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